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드디어 이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밥 먹기 전에 먹기만 하면 밥 먹는 양이 줄어들고 살이 쪽쪽 빠지는 알약이 등장했습니다. 짧고 핵심만 알려주는 랭킹 이자들. 살을 빼기 위해 식단 관리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이어트가 고민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엄청난 꿀팁이 될 깜짝 놀랄만한 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터들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약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먹기만 하면 포만감이 생기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알약이 나온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알약의 제조사는 키캣이나 네스킥으로 세계적인 유명 식품회사 네슬레가 개발한 것인데요. 이 알약을 복용하면 위장에서 액체가 터진 후 엄청나게 큰 젤리 같은 물체로 변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알약을 12주간 복용해 실험 결과 테스터 10명 중 무려 7명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식욕 억제에 성공했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임상 실험이 미국에서 곧 시작될 예정이며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네슬레는 이 알약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슬레 헬스 사이언스의 글로벌 책임자인 유챙 박사는 이 알약이 체중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